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큰 형들을 위한 따뜻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라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쪽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누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나와서 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뤘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나타났다 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감미로운 목소리에 이렇게 마음이 많이 열리셨을 텐데 우리 미션원 청년들 중에 이렇게 각 파트마다 은사가 있는 청년들이 있고 또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 양문 형제는 성우를 꿈꾸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그 100여 명 이렇게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이런 것들은 큰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들이랑 그러한 봉사들이랑 우리 청년들이 듣게 함께 동참하니까 교회가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문 형제 설교 중에 우리 본문 읽을 때도 같은 목소리로 부탁할게요. 네, 그래 우리 같이 설교하는 거예요. 네, 가정의 달 둘째 주 우리는 한 가정의 이야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번째 비유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탕자가 주인공이다. 아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아버지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쓴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의견이 있어요.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첫째 형이라는 견해 또한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대상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이 견해는 설득력을 얻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첫째 형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묵상할 때 일반적으로 이 첫째 형에 대해 가혹한 철퇴를 내리곤 합니다. 그놈이야말로 진짜 탕자 새끼라는 등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신 예를 끄집어내면서까지 첫째 형에 대해 비판하죠. 그런데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첫째 형이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첫째 형이 뭐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지나친 일반화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교회 안에 두 분의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한 분은 소위 돌탕 스타일, 돌아온 탕자 스타일의 신앙 여정의 소유자로서 40대까지 할 거 안 할 거 다 해보고 뒤늦게 주님께 돌아와서 오직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반면 다른 한 분은 모태 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 금식, 구제가 생활화되어 있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굵직굵직한 일을 해냈고 교회 각종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교역자와 교회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 신앙의 활력을 잃은 것이 사실이며 자기 스스로 교회 청년들로부터 왜 꼰대처럼 구냐, 예전의 열심은 어디로 갔느냐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처럼 때때로 느껴집니다.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과연 전자에 비해 후자에게, 탕자보다 첫째 형에게 이렇게 무차별적 폭격을 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그래 너희 독사의 새끼들은 죽어 마땅하다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시지 않으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사실은 누가가 이 비유를 쓴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 볼 때 더욱 명확해지죠. 누가복음은 AD 58년에서 63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30여 년이 지난 것이죠. 교회가 생겨 있을 때 그때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누가복음은 그와 짝을 이루는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누가가 전한 의도는 단지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역 현장, 공생애의 사실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미 형성된 초대교회의 주고자라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의 공생애 생활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회중들을 지향하여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이방인들은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유대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그런 사실을 축하하기가 퍽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전통교회,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신생교회니까 그렇지 않은데요. 100여 년 전 된 교회, 그러면 개척 멤버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주도적인 그 역할들을 감당을 하면은 그것이 퍽 어렵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과 동일한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동시에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깨달았듯이 새로운 공동체가 큰형격인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그들과는 이제 끝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도 중요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언제나 큰형과 둘째 둘 다 생각합니다. 목양을 하는 목회자도 언제나 공동체 내에 큰형과 둘째 모두를 생각합니다. 누가도 목양을 하는 목자로서 당연히 큰형과 둘째 둘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서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를 전달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요, 탕자 같은 자녀를 둔 자꾸 나에게서 멀리 멀어지 내 품을 떠날 것 같은 자녀들에 대한 생각, 그런 부모님들께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다 그러셨는데, 저는 오늘 서울로 공동체 가정의 달 둘째 주 설교를 통해 교회 안에 모든 큰형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증이란 표현이 있죠. 애정이 많기 때문에 안타까움도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복음서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할 때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가장 끝까지 사랑하셨던 대상이 그들이 아닐까 생각하곤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스스로를 교회 안의 큰형, 실제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큰형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 목사님은 새로운 사람들에게만, 연약한 자들에게만 그렇게 집중하실까?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의 표정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나를 대하는 표정이 좀 다른 거 아니야? 마음속에 볼멘 마음이 올라오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설교가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단지 마취제 같은 위로가 아닌 새로운 지향점을 발견함으로 오는 진정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큰형은 과연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일까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내내 그렇게도 큰형들에게 안타까워하셨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큰형의 잘못된 의로움의 뿌리 때문에 모든 것이 어그러졌습니다.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의로움의 근거로 삼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비난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2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멋있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영원히 어둠이 없거든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시는 일이 없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오만이 바로 죄예요. 형은 스스로 어김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런데 스스로 어김이 없다고 자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예요.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스스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만큼만 해보라고 해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터치하신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은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죄란 무엇인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여러분 탕자의 집, 이 형이 있는 이 집은 부유한 집이었어요. 종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형은 상속인입니다. 어쩌면 아버지 다음으로 권한이 가장 많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들이 있는 집에서 어떤 종도 탕자가 돌아온 기쁜 소식을 밭에 있는 큰형에게 한 명도 알려주지 않은 것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큰형은 이 집안의 장자였으나 집 돌아가는 이야기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죠. 전형적으로 우리 공동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어떤 공동체든지 사무적 관계만 있지 친구는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상태가 바로 큰형의 상태라는 거예요. 또한 물은대라는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입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는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동작을 나타내므로 큰아들은 반복해서 물었음을 알 수 있어요. 큰형이 바로 집에 들어가서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종을 불러서 거듭해서 확인하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큰형은 아버지와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살고 있었으나 관계가 소원하였고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버지가 큰형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큰형의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아버지가 큰형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다고? 큰형의 행복이었어요. 우리 31에서 3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1에서 32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내 영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오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나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나타나다느니라. 아버지는 큰 형이 종처럼 의무감으로 섬기는 것을 한 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큰 아들로서의 혜택을 누리며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난 겨울 부흥회 때 정필도 원로 목사님을 통해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화두를 공동체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1년, 2년 정말 헌신적으로 섬겼는데 어느 날 기도할 때 얘야 너 나 때문에 행복하니? 너가 나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했으면 좋겠다. Are you happy in Christ? 겨울 부흥의 이후에 늘 저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우연아 설교하면서 행복하니? 우연아 기도하면서 행복하니? 우연아 서울로 사역이 행복하니? 예 주님,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강박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해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영광이신데 나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주먹을 불끈지기도 하죠. 그러다 자칫 잘못하면 큰형처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의 행위로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든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율이 문답 첫 번째 질문의 답을 끝까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종처럼 실적을 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큰형님들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수년 동안 교회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예배도 누구보다 잘 찾아왔거늘 그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교회를 위해 뭔가를 한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뭔가 내가 플러스 알파를 덧붙여 드린 것 같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하여 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혹시 나는 큰형이었구나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오전에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동안 일하느라 수고 많았다. 그런데 나는 그저 너가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는 너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 마음을 전하고 싶단다.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이 문구가 우리의 가슴에 선명히 남아 우리의 모든 사역의 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이 땅의 수많은 탕자 동생들을 거두어 주지 않는 것이 죄예요. 32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잘 묻어나는데요. 우리 3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었다고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고 빨리 그렇게 해야 한다는 필연성과 긴급성을 표현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빨리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작가는 베트남 전중에 실종된 미국의 한 젊은 병사에 대한 실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가족들은 공식 경로로는 그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다. 그러자 그 병사의 형이 목숨을 걸고 베트남에 가서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정글이며 전쟁터를 샅샅이 뒤졌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가 한 번도 부상을 입지 않은 기적적인 일은 미군들 뿐 아니라 적군들까지도 그의 헌신을 듣고 수색을 존중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적군이든 배트곡이든 아군이든 그를 단지 그 형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아마 적군이었던 베트남도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 있는 큰형이 생각이 났겠죠. 내가 잡혀갔다면 우리 집에 있는 큰형도 나를 이렇게 목숨을 걸고 찾으러 오겠지. 그래서 실화인데요. 그 형은 미군도 적군도 공격하지 않고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 속의 큰 형도 예수님의 표현대로, 아버지의 표현대로 마땅히 그랬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어야 했죠. 아버지, 동생이 어리석어 삶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서 동생을 찾아 집으로 데려오겠습니다. 짐작대로 동생이 재산을 다 날렸다면 제 몫을 희생해서라도 동생을 다시 집안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큰형은 동생을 찾아 나서기는커녕 제 발로 들어온 동생도 마음속에서 밀쳐내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데 마땅히 하지도 않는 최소의 기준도 지키지 않는 큰형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요, 주목할 것은, 오늘도 주목하고 싶은 것은 큰형을 대하는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도 없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큰형, 아버지의 마음도 모른 채 마땅히 해야 할 일도 거부하는 그 큰형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 3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오늘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예라는 단어는 애정을 담아 상대방을 부르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소자야 라고 부르신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호칭은 큰형이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30절에서는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왜 잡으셨어요? 아버지라고 말하지도 않죠. 외람된 표현입니다. 당신의 이 아들. 하지만 아버지는 큰형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큰형을 부르고 있어요. 또한 아버지는 자신을 비난하고 동생을 미워하는 큰아들의 비난과 적대의 말에 그를 꾸짖거나 그 항변에 대해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3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이렇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나이다. 그저 단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즐거워할 것만을 큰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떤 사과의 말도 듣지 않고 어떤 충고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동생 탕자뿐 아니라 큰형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에게 그랬듯이 큰형에 대해서도 결코 큰형의 외람된 반응에도 불구하고 아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두 형제는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을 밀쳐내고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는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모든 도덕법을 어기고 자기 기준대로 사는 탕자의 길이고 또 하나는 모든 도덕법을 지켜 극도로 착해져 자력 구원을 이루려는 큰형의 길입니다. 나는 내가 도덕적으로 살았으니까 누가 감히 나를 죄인이라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곳인데 내가 몇 년 동안 명을 어김이 없거늘 하나님이 안 필요하다는 큰형의 길 그리고 모든 도덕적인 기준을 허물어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겠다는 작은 동생의 길. 물론 둘 다 틀렸으나 아버지 하나님께 탕자나 큰형이나 둘 다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 다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탕자였던 큰형이었던 누구에게도 더 큰 사랑 준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 그 사랑을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크고 작은 상처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때로는 탕자처럼 때로는 큰형처럼 부모님을 밀쳐내던 우리를 부모님께서 그저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수많은 장례식에 가보고 임종의 현장도 지켜보고 불치의 병으로 이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분들 신방도 많이 가는데요.
제가 알고 있죠. 평소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못했던 그런 딸이었어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서 한 명도 아버지가 나에게 상처 줬던 게 기억난다는 사람은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잘해주셨던 것만 생각이 나요. 한 번이라도 눈을 뜨셨으면 좋겠고 한 번이라도 의식이 돌아오셔서 아버지 그때 나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야 알았어. 그 말 꼭 해보고 싶다고. 제가 적어도 만난 모든 성도님들은 백이면 백 다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섭섭한 거 상처난 것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었던 사랑만 기억나고 내가 더 잘 해드리지 못한 그것만 후회된다고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임종하시는 날 그저 더 잘 해드리지 못한 아쉬움 후회만이 남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겠죠.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주셨던 부모님이라도 우리가 부모님께 한순간이라도 오늘 본문에 나와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혹 부모님을 이미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땅에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후회할 일이 조금은 덜어지고 오늘이 가기 전에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누가복음 15장 제가 설교 도입에서도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온다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네 개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00마리 중 한 마리의 잃은 양, 10개 중 잃어버린 한 개의 동전, 두 아들 중 잃어버린 둘째.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죠? 숫자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100 중에 하나, 10 중에 하나, 그리고 둘 중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잃어버린 큰 형의 비유는 하나 중에 하나입니다. 그저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맺음을 할 때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하나에 남아있는 잃어버린 형에게 쏠려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이야기의 결론은 침묵하십니다. 잃어버린 하나가 돌아왔는지 떠났는지 침묵하십니다. 백 중에 하나도 결국은 찾았고 열 중에 하나도 결국은 찾았고 둘 중에 하나도 결국은 찾았는데 마지막 잃어버린 큰형의 결국은 침묵하십니다. 이후 이 이야기를 듣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기분 좋은 상상을 해봅시다. 묘한 침묵이 흐르고 긴장감이 감돌다가 꼴깍꼴깍 침 삼키는 소리만 들리다가 침묵이 처음에는 불편했다가 그 다음엔 견딜 수 없어졌다가 결국에는 지진처럼 누군가에 의해 폭발합니다. 투덜대던 사람들 전부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하는 것을 투덜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전부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에 빨려 들었던 어느 한 명 중에는 그 하나가 그 이야기의 의미를 깨닫고는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형입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나의 잃어버린 상태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발견하셔서 찾아내고야 마셨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연달아서 고백합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이제는 잃어버렸다가 찾아진 존재에 살며시 나도 포함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탕자의 이야기는 저 세상의 이야기야. 손가락질하던
자기 의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나도 잃어버렸다가 찾아진 존재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더 발전시켜 봅시다.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이 비유 이야기를 듣고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설교를 듣는다고 다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은 얼마 못 되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내가 바로 큰 형이었는데 내가 동생을 위해 희생하며 사랑하지 않으니 이야기를 하시던 그 젊은 청년 선생님이 나 대신 사랑하며 희생하셨구나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이 비유의 진짜 주제는 큰형이 동생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강팍한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셔서 이야기로 그리고 십자가상의 온몸의 희생으로 그 사랑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 중 일부는 예수님은 강팍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스스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기억났을 것이고 그들 중에 일부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가 가진 매력이자 힘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에서 너가 큰 형이야. 너가 바로 독사의 새끼야. 강압적으로 억어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청중들은 어느새 결론 없는 이 이야기에 빨려들어가면서 이제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참여하여 내가 바로 큰 형이었구나.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런 사랑을 내가 여전히 받고 있구나. 내가 왜 그렇게 이래만 몰두했는지 아버지가 나의 참혹한 이 마음을 다 알고 계셨구나. 그래도 기다려주셨구나. 내가 그렇게 무례하게 굴어도 그래도 관계를 끊지 않고 얘야 부르시면서 기다려주셨구나. 아버지의 기다림과 사랑에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죠. 이 사실로 인해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제가 둘째 동생뿐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이곳에 오신 모든 큰형님들도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9년 가정의 달 주님은 한 가정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게 이번 한 달 동안 들려주시면서 내가 작은 동생이든 큰 형이든 여전히 나를 그저 아들로 여겨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랑 닮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도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이번 일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